이항진 여주시장의 결재 1호 안건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공개됐습니다.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조례안은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과 위촉,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 특히 자문위원회 성격의 시민행복위원회는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개선한 것으로 5개 분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입니다. 80명의 위원 중 60%인 48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나머지 32명은 시장이 직접 위촉하게 됩니다. 조례안을 설명한 준비위원회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여주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조례안은 내년 초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.